자이 바르는 여자 빈디플라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 근육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성이 됩니다. 아, 너무 싫은 이마 갈매기 주름, 웃을 때 생기는 눈꼬리 주름도, 또 너무너무 싫은 입가의 팔자 주름. 어떡해요? 싫어 주름. 보톡스를 맞아야 하나? 시술이 필요한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주름도 싫고 시술도 싫고. 하지만 저는 가위를 선택했어요. 기미, 주름, 보습관리. 주름이 안 생기면 좋지만 어떡해요. 덜 생기게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KBT 늦었다고 가위. 생각이 되긴 하지만요. 60대, 70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위로 골라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K-뷰티 가희. 가희 미스트 앰플. 연어 콜라겐 추출물이 86.5%나 들어있다니 정말 콜라겐 덩어리예요. 저 머리부터 이마, 얼굴, 목까지 다 뿌려요. 아침, 점심, 저녁 자다가 일어나서도 뿌리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촉감, 그리고 향긋함.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미스트야, 앰플이야. 목주름도 개선되고 눈가주름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뿌리면서 테스트 해볼게요. 지켜봐주세요. 초간단 주름스틱 가이 멀티밤. 12월 방탄소년단 공연 보러 갈 때까지 열심히 발라보려고요. 이마주름, 눈가주름, 입주름, 목주름. 요 스틱 하나로 쓱싹쓱싹. BTS 기다려줘요. 열심히 바르고 응원하러 달려갑니다. 애틀란타 이모들이 준비 다 했습니다. BTS 가히 바르고 갈게요. 가히. 자음과 모음의 시작부터 마지막으로 지은 이름이래요. 더 애착이 가네요. 한글 교육의 기본이잖아요. 토요일 한글 학교에 갈 때는 UV 아쿠아밤 방탄 스틱이라고 부르네요. 주름 미백 개선뿐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는 3중 기능을 갖추고 있대요. 와, 파란색 너무너무 신나요. 토요일 한국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네요. 자외선 차단도? 영국산 순수 비타민C가 26%나 들어있어서 기미 잡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엑스틴C밤 바르고 저녁 외출하려고 합니다. 이마, 목주름 관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가이 스틱과 미스트 앰플을 가지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유리플라이.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겨울이에요. 이마의 주름은 왜 이렇게 크고 선명해 보이는지, 또 피부는 왜 이렇게 거칠고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K-뷰티 저 가이로 관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온디밴드샵 블랙프라이데이 빅세일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아마존과 가격 비교해보시면 정말 싸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1월, 12월 열심히 관리하고 BTS 한국에서 날아오는 우리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응원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이 연말 보내려고 합니다. 영상 또 찍어서 올릴게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미국 사시는 애틀맘 구독자님들, 온디맨드 코리아 로그인만 해도 가이 선물 세트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